오늘은 우리 이해승 회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회의에서 내려가지고 환승역인 U라인 환승역 경기경부철 이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회장하고 만났는데 드디어 아이고 이 경쟁철 이름이 뭐지? U라인이라고 돼 있더라고. U라인. 근데 그냥 그거 이상한 게 어떤 그걸 본인이 일찍 자나도 다 나와 그냥. 이게 둘레길이야 이게. 둘레길. 좋아 좋아. 경주지는 바로 아니야. 그렇지 여기 좋네. 왔었잖아 우리 여기. 이게 세무서. 이게 저기 공원 이름이 뭐야? 여기가? 예, 경전 저 소풍길이로 여기 소풍길로 돼 있어? 소풍길. 둘레길이죠. 대구간 입구죠. 소풍길. 대구간 소풍길 경제 안내소 오름길 뭐 이런 거네. 아, 우리가 저 데크길로 내려왔던 거 같아, 그 전에. 저쪽 길로, 데크길로 내려왔어. 맞아. 오늘은 우리 이해승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의정부에서 만나가지고. 경전철도 타고. 야, 경전철도 타고. 오늘, 이따 오후에 비는 조금 온대는데, 뭐 비 조금 오는가 봐. 아, 여기는 여기니까. 남쪽은 뭔가 그러냐. 여기 재작년 가을인가 단풍들 또 왔었지. 그럼. 벌써 그것이 거의 2년 됐다. 2년 됐어. 2년 넘었어. 예. 자, 우리 고대 교우들 이렇게라도 만나야 돼. 여기 또 못 만나면 그냥 아주 끝나는 거야, 그냥. 천천히 올라갑시다. 아, 이렇게 됐구나,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내려갔었지. 저 위가 무슨 참호가 있잖아, 참호. 그때 참호가 좀. 이게 이제 이 속에 수도 하수관 가스 저건데 여기 써 있잖아. 가스가 줄기구나. 향수. 우리가 2년 전에 같이 올라왔던 자리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때 이렇게 왔어요. 그래 그래. 저 얼른 저기 돌아서. 꽃밭 있어. 맞아 맞아 꽃밭. 올해도 꽃밭 하려고 준비하고 있네. 여기 시청 뒤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세훈이가 됐잖아. 아, 우리 이 회장하고 이렇게 가면 또 이 회장 얼굴 같이 나오네. 난 어저께 그 오래간만에 머리 깎았지. 나는 뭐 머리 거의 지금 두 달 됐어, 머리 안 깎은지가. 나도 한 달 반 만에 깎았어. 아이고, 뭐. 내일 모레 고대 비뇨기과에 그걸 가야 되거든. 진료를 가거든. 자, 이게 무슨 산이야, 이 산 이름이? 이건? 모르지. 도봉산에 저거니 뭐 있잖아. 다른 산이 있냐? 우리 전기 전열판으로 되어 있구나. 얼마나 잘나. 데크길 좋잖아.
여기서 여기에 그 전에 우리 좋아했던 데고 어? 좀 가까이 보려면 쫙 아 이렇게 되고 또 그 조그만 거 갖고 들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 아 이거 봐요 저거. 근데 그 드론 뜨는 건 어떻게 뜨는 거야? 어 내가 그 나를 가르쳐 줄게. 난 그게 이상해. 그런 거 다 진짜 취미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어야 좀 어디 가지 그 찾는 내 목표는 힘들다고. 응 뭐. 그럼. 야, 그 테니스장 있고 좋다 이쪽에, 어? 그렇지. 테니스장 있고 좋아. 아니, 등교천을 내리면 바로 아니야? 그래, 그래. 테니스장 있고 좋아. 데크길로 산에 올라가게끔 딱 돼 있네. 그런데 쇼도 가고. 어. 아니야 이거 5-6학번들 한번 의정부 와야 돼 이제 봄 되면 아이고 씨. 아 근데 여기 올라올 친구가 몇이나 돼? 왜 올라오지? 용단을 안 내려서 그래. 아 그래 아 올 수 있어. 재작년에 이 왔을 때 이 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등이 없었지? 어, 등이 없었어. 그 등이 새로 생긴 거야, 이거. 어, 그럼. 이거 또 흙길이었었어, 이거. 어, 그래, 맞아. 그땐 일로 내려왔을 거라만? 맞아, 그래. 그래도 우리 이 회장은 잘 걷는 애. 잘 걸어. 이거는 잘 걷는 거지. 어, 그럼, 아이고. 근데. 그거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 조금 가면 숨이 차. 아, 그럼. 늙으니까 숨 안 차면 거짓말이지. 숨이 차서 좀 한참 가면 이제 적응이 되지. 응, 그래. 자, 고대 경제과 5-6학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 회장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끼리끼리 좀 만나. 아이고. 더 낮을 때 말하면 안 돼, 나와야지. 어, 자, 여기다 5-6학번에 대해서 선언을 한번 해, 뭐라고. 얘기를 해, 충고를 해. 뭐다로 뭐라고? 응. 충고해. 뭐 원고 쓰려고 그래, 그냥 그냥 얘기해. 이 사람들 가거든. 아니 집에만 있지 말고, 좀 햇빛 따라서 돌아다녀야지 건강이 회복되지. 집에 있으면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용감하게 떨치고 나와서 걸으면 또 걸 수 있게 된다고. 그럼. 그럼 지저 가면 안 돼. 맞아. 다 같이 올 봄에는 만나서 산책 갑시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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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케이, 가자. 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무슨 뭐 우리가 어디 뭐 배낭을 미고 등산을 하는 거야.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그래.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장거리도 걷고 힘이 들들지 그럼. 그냥 맹목줄로 가면 더 힘들어. 어. 여기 무슨 포토포인트냐? 포토포인트에서 50m 가면 포토포인트가 뭐 있다고 그런다. 포토포인트는? 저기 둘레길. 둘레길이네. 어, 저기 저. 이 둘레길이 시작해. 북한산 응? 둘레길. 글로 가? 아니, 응. 북한산 둘레길이 이렇게 돼 있어. 응. 우린 이리로 응,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네. 이리로 쭉 어, 가야지. 북한산 둘레길이요. 요쪽으로 가면 시청. 시청이고요, 축구장이고, 세무서. 어, 세무서 쪽이고. 우리 이리로 갔었어. 이리로 갔었어. 어. 이리로 가면 참호가 있었잖아. 그래, 그리고 참호가 끝이야. 어. 맞아. 와, 천천히 올라가자. 가파르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언덕에는 잘 좋은 안 갔어. 흥지만 걸어. 아, 그래. 조심해야 돼. 우리 이혜성 교우도 청년이 아니니까 힘들지. 맞아. 그래. 숨이 차. 그래. 참호 아니야. 우리 6.25 때 쓰던 참호. 우리 손자가 보고서 어. 이게 뭐냐, 그래. 아하하하하. 그러지. 근데 걔가
군대 갔는데 어 18년 제대해서 와. 아 어, 그래도 이거 보수를 했네. 어, 보수 참 전쟁의 흔적이다. 그래 전쟁 흔적이지. 에이 참 뭐 6.25 지금 젊은 애들 6.25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지. 네. 아, 6.25 70년인데. 몰라, 그. 이제 6.25 세대가 하나 죽잖아. 그래, 넘버 나인. 맞아, 우리가 이 길을 잘못 왔어. 우리가 말이야, 저쪽 건너 있지, 철망길 있지? 야, 이 길이 좋다, 어? 한적하잖아. 어, 창호도 있고. 아. 앙꿀. 앙꿀 둘레길 15구간. 자, 여기가, 우리가 일로 내려갔던가? 일로 내려갔던 거 어떻게 보고? 여기가 북한산 둘레길. 앙꿀 계고. 앙꿀 계고요, 맞아요. 어. 저 위가 사대산이고. 어, 맞아. 그때 우리가 이거 봤었지. 어, 맞아. 아, 도치카 봐라, 도치카. 도치카. 참.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이거 이게 뭐냐 그러잖아. 모르니까. 저든 되거든. 그래 여기 왔어. 그때 이렇게 넓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이 산림초소도 있고 저 위에 왼쪽에 산림초소가 있네. 우리가 초소도 봤나? 어 봤지. 그때 초소 있었어. 맞아. 우리 이예수 교우께서 뒤 따라오시는군. 아이고 힘들어. 경사 심한데 올랐네. 우리 그래도 경험이 있지. 경사 심하잖아. 아 산림 감시토. 이게 우리 왔던 데인데 우리 아 이거 이혜승 회장이 천천히 올라오시는 건 그래. 아 숨차다. 만세. 만세. 올랐다, 성공했다. 야, 그리고 도치카가 저렇게 있고, 아, 도치카도 또 여기 밑에 또 있네. 에헤. 차모, 이거 평차모도 있고. 30분 왔네. 어, 그래. 여기 계속 이게 참호들이 있잖아, 여기. 여기도 참호 한번 들어가 볼까? 참호가 어떻게 생겼냐? 참호가, 야, 참호 깨끗하네. 어? 관리 잘하는 것 같아, 참호. 어, 요렇게. 총 쏘게끔 딱 돼 있네. 자, 그 나타나 봐. 그 삼각형에 나타나 봐. 참호. 야, 여기다 총대고 하니. 그, 총대고. 아, 총대기 때 딱 맞네. 참호. 이렇게 생겼잖아, 참호가. 아. 이 회장 포기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오면 가죠 다행이야.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야. 저기 쉼터가 뭐야? 어? 저 빨간 건 쉼터. 아 쉼터다. 거기까지 올라가자. 아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려가야 되겠네. 반의 반도 못 왔다 그러네. 아유. 야 우리 이 회장도 힘들어서 슬슬 올라오는구나. 도리 없지. 아 쉼터다. 숨 차지? 아. 이제 준 정상에 와가지고 이 회장은 또 마스크 벗었네 이제 아주. 어? 아니 답답해. 어? 답답해? 마스크 벗은 거 한번 보자고. 마스크 벗었네 이 회장. 아 눈이 아파. 아. 아 시원하다. 여기서 다 보이잖아.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 햇빛 나면 더 더운데.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14일. 아, 14일이지. 맞아. 요새는 음력하고 양력하고 가치가. 맞아. 내일이 대보름이야. 맞아. 오늘이 열나은 날, 오곡밥 먹는 날이라고. 맞아, 맞아. 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림이. 그 뒤 하얀 건 뭐, 아, 아니구나. 이거, 저기, 픽처인 픽처로 찍는 거야, 지금. 자, 올라왔던 길을 저거 해서, 여기 군사보호시설이구만. 아유. 내려가 봅시다,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요. 정상까지는 못 가고, 우리 이회승 회장하고 그냥 중간쯤 갔다 내려가는 길이야, 지금. 그래도 한 40분 올라왔는데. 뭐. 어, 그래? 그럼. 어. 아, 다행이다. 그래? 아, 슬슬 내려갑시다. 내려간 길은 아주 완만하고 보기 좋구만. 우리 낙이 있는 데 갖다 좋아요. 응, 그래. 우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경제과 56학번 이제 전부들 80에서 90 가까이 돼. 야, 세월이 참 무상하구만. 학교 한 번 더 가야지. 응? 응. 학교 한 번 더 가서 학교 한 번 마지막 더 봐야지. 아유. 우리가 학교 갔다 온 지가, 단체로 갔다 온 지가 벌써 7, 8년 되는 것 같다. 그때 김진희가 할 때 갔거든? 그렇지. 그래도 그 동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어? 그, 저, 동영상이는 죽을 때까지 그 밤을 봤는지 뭐 그래. 어, 그렇다고 그래. 와, 여기 내려왔던 길이 이렇게 생겼어. 산불 요심. 그럼 여기 진짜 산불 나면 말이야 이거 아휴 큰일 나지 이거. 완전 올라가지 못해. 그럼.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이 산불을 감시 올라오셨군요. 아 예. 정상까지 있어야지. 아예 정상까지 못 갔어. 여기 저 중간까지 정상까지 가려면 여기서 그만큼 더 걸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요새 담배불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있었죠. 아이도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이야 미친 사람들이네. 어? 수고하세요. 아 여기부터 이렇게 뒤에 다 나오잖아 이렇게. 아주 산 좋네 산이. 아, 감시원이 하나 있구나. 난 보험자 같더니, 감시원이 있네. 아이고, 담배를 왜 피워 그래? 여기서 미친놈들. 아이고, 씨. 우리 뒷동산 이렇게 높지 않아. 그렇지. 거기 굉장히 금세와, 금세. 한 20분이 올라가. 어. 밑이 없다, 거기. 나이 없는 데 누가. 그럼. 자, 여기서 일로 내려가지, 우측으로. 어? 어, 우측으로 내려가. 어. 저쪽으로 안골인가, 딴 동네로. 그러네. 여기 둘레길 코스. 여기로 내려갈 때, 그 둘레길, 여기도 둘레길인데, 번호가 안 붙어 있네, 번호. 번호가 안 붙어 있어. 자. 아.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이지, 여기가. 북한산. 맞아. 여기에 뭐가 있었나, 저기, 풍기네. 어, 그러네. 자, 오늘 이 정도에 그래도
등산보단 또 산행이라고 할까? 아, 그렇지. 맑은 공기 마시고. 아, 좋지. 물 마시고. 날마다 이렇게만 하면 건강. 양, 모양 먹을 필요 없어. 그래. 이렇게 혼자 엮어져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럼. 같이 오니까 좀 좋지. 그렇지. 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저건 무슨 운동장이네? 그런 것 같아. 아, 그거 아니야? 그 공원 그거 아니야? 응? 아까 축구장이었던 거? 어, 그거 같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빠이빠이. 자, 오늘, 빠이빠이. 오늘 어땠어? 아주 기분이 좋았지, 뭘 그래. 뭐, 이 정도? 그럼, 어? 그럼, 이 정도 좋지. 오늘 2월 14일. 어? 2월 14일. 오늘 내가 저, 우리 이회성 회장하고, 저, 이게 무슨 산이라고 했지? 북한산 둘레길. 둘레길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200m 올라가고 내려온 것 같아. 자,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어? 다음엔 많이 참여하십시오. 많이 참여해요. 예. 여기가 이 안골길이네. 이 길이. 자, 여기를 우리가 통과했어. 통과했어. 대단하구만.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아이고, 오늘 우리 이혜승 회장하고 의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신세계 백화점 와서 점심 먹는 거. 점심 먹고 한 바퀴 쭉. 오늘 등산 4km 했어. 아이, 좋아.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또 먹어봅시다. 왜? 사장. 어, 저기 따로 있을 거야, 저 스냅이.